네, 안녕하세요. 금빛댄입니다. 일단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엔 무견적 안전비행 하시고, 네. 여러분들 스킬이 쭉쭉 느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셔서 명절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뜻밖의 이제 또 연락을 받았어요. 뭐냐면 포티니의 스펙트럼 조종기와 수신기를 세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또 이렇게 또 영상을 한편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요새 아마 영상을 올리면서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게 아마 포티니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런캠 스플릿 이런 건데. 일단은 제가 써서 만족스럽기 때문에 제가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더 다양한 FC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좋으니까 저도 쓰고, 예, 주변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가격이 살짝 올라가서 아쉽긴 한데, 저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살짝 한두개 정도 더 쟁여놨습니다. 뭐, 이제 더 좋은 FC가 나오면 또 살짝 갈아타겠죠. 그때까지는, 예, 당분간은 주력으로 거의 모든 기체에 셋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FC 같은 거는 통일해서 쓰는 게 정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펙트럼 조종기를 포티니에 셋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포티니 매뉴얼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아니, 매뉴얼을 좀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TX1, RX1이 있고요. TX1, RX1이 있고 이쪽에 TX4가 있고 이 뒷면에도 TX4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버스 RX3, 그다음에 S포트 UART 2, 6 되어 있어요. 이게 UART 포트의 전부입니다. 뭐 다른 부분도 뭐 당연히 UART 포트의 전부 있지만 속하는 거지만 저희가 베타플라이트 셋업에 접속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포트들은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TX RX1은 사실 안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펙트럼 수신기 종류가 되게 많죠.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요 정도가 될 거거든요. 요게 이제 스펙트럼 DSMX 쿼드레이스 수신기. 예, 요건 아직 개봉도 안 했습니다. 나머지 SPM4648이고요. SPM4648. 요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위성 수신기인데 플레인지 타입으로 나온 거죠. 예, 요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주 보여드렸던 SPM4649T. SPM4649T 요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텔레메트리를 지원하고 얘는 텔레메트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거의 두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위성 수신기가 있죠. 예, 요런 위성 수신기가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버튼 바인딩 방식을 쓰고 있는 짭이 있고, 그 다음에, 레몬 수신기, 레몬에서 나왔던 플레인, 이제 DXMX 수신기, 요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얘는 안 붙어요. 제가 몇번 시도해 봤는데, 얘는 안 붙더라고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RX 포트 다 써봤는데, 일단 안 붙습니다. 펌웨어업이 필요한데 귀찮아서 던져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잘 붙어요. 얘는 포트를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S버스 RX3에다가 신호선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라운드가 있고 VCC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VCC 연결하는데 아 이게 참 그래요. 잘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보여드리고 어렵게 여기에 이 부분에 그 납땜을 하나 둘세개 갖고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쇼트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요 앞쪽에 3.3볼트 부분에 맞춰줘야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3.3볼트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위성 수신기니까 3.3볼트 베이스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오픈해서 이 수신기를 오픈해서 여기에 매달아 놨습니다. 왜 이 기체 아스트로 스위치 자주 보여드렸죠. 제가 그 5셀로 쭉쭉 쬐는 예, 그 기체인데
여기다 이걸 왜 달아놨냐면 공간이 없어요. 얘가 커요. 얘가 커서 이걸 여기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댐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 RX3 신호선 들어가는 부분하고 여기 여기 해서 5V하고 VCC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놨어요. 요건 다른 선이고 네, 요거는 전압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렇게 연결을 해 놨어요. 그렇게 하면 그 유아트 그 포트 탭에 가서 유아트 시리얼에 유아트 3의 시리얼을 체크를 해주면은 얘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인딩 해갖고 하는 거는 얘는 그 오토 바인딩이라서 배터리 그 조종기를 안 켜고 전원을 밀어 넣으면 불이 깜빡깜빡 꺼려요. 그때 조종기 넣고 바인딩 해주면은 뭐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별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워낙 범용적이고 일반적이고 하니까 물론 스펙트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타라니스 계열 사용하시는 분보다 많지는 않아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여드리고 오늘 핵심은 이 SPM4649T의 텔레메트리입니다. 얘가 문제가 뭐냐면 얘는 신호선을 TX 단자에다 물려야지 쓸 수 있거든요. TX 단자에 물리고 SRXL, SRXL로 체크를 해줘야 예, 그 제대로 동작을 해요.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탭, 베타플라이트 컨피규레이션 탭에서 SRXL을 선택을 하면 그 여러 가지 뭐 OSD라든지 LED 스트립 뭐 이런 거 체크하는 탭이 있어요. 거기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저걸 해주셔야 돼요. 시리얼 텔레메트리에 체크를 해주셔야 얘는 텔레메트리가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면 참고로 그 이 포트인은 전원선을 밑에서 바로 올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5V 입력이 아니라 배터리 12V를 배터리에 오는 전압을 그대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별도 5V를 안 올려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조종기를 연결하려면 선을 그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시는 아스트로 X5에 여기 그 지금 SPM4649T를 물려놨거든요. 얘를 물려놓고 세팅을 해놨는데 이야기가 옆으로 잠깐 샜네요. 예, 연결을 해놓고 쓰고 있는데 일단 배선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배선 쪽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이 그 뭐야 UART1 그러니까 TX1, RX1은 이 포트는 사실 순전히 저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그 뭐지? 그 캠? 예. 이 런캠 요 스플릿 요런 걸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연결하거나 런캠 스플릿을 연결하거나 고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쪽은 뭘 연결해도 잘 안 돼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펌웨어 탓인지 는 모르겠지만 펌웨어를 아무리 최신 버전으로 올려도 이쪽 TX RX는 수신기를 물려도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TBS 영상 TBS 영상 통신기를 여기다 물려도 안 먹습니다. 그렇죠? 여기 매뉴얼에선 TX4에다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SPM4649T가 TX4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TX4에 TBS 영상통신기 같은 걸 연결해갖고 스마트 오디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그, 여기다 4번에다 여기다 물리고, 예. TX4번에는, SPM4649T 신호선을 물리고, 뭐 5V로 연결해서 배터리랑 전원이랑 연결을 하고, 여기는 런캠 스플릿을 올리고, 그 영상송신기는 TS5828L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버튼으로 눌러서 예, 채널을 변경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지금 안 먹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로워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포트니를 쓰면서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제가 TX 포트를 영상송신기와 수신기 같이 쓸 수 없다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 리소스 매핑을 해봤는데 역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S포 여기 보면은 S버스 RX3하고 S포트 UART6를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이 SPM 4647을 쓰면 텔레메트리 써야 되니까 S버스 포트 두 개를 안 쓰기 때문에 TX3로 매핑을 해보고 TX6로 매핑을 해봤는데 안 먹더라고요. 리소스 매핑을 하고 뭐 소프트웨어 저기를 시리얼을 해봤는데 소프트 시리얼을 해봤는데도 안 먹어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있는 그대로 상태로 쓰려면 일단은 얘의 신호선은 TX4에 물리고 이쪽에 TX4는 안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영상 송신기를 위해서 보통 여기 뒤에 보면은 TX4에 이렇게 물리죠. 네,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TX1, RX1은 이런 럭캠 스플릿 같은 걸 물리면 잘 먹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다. 안 올려봐서. 다만 여기서 스마트 오디오는 안 먹더라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제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기체가 작기 때문에 얘를 올리고 위성수신기를 올리고 대신 여기에 TBS 유니파이를 쓰고요. 여기에는 TX4 포트에는 그렇게 연결해서 쓰고 1은 비워놨습니다. 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지금 TX4 이쪽 옆 라인에 TX4에다가 신호선을 물려놓고 전원 그리고 여기 5볼트 댐 해줬죠. 얘는 5볼트 쓰니까 5볼트 댐 점퍼 5볼트 댐 해주고 신호선 그라운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베타플라이트에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시간이 날지 모르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이제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거 너무 이제 띄워놓으면 여기 이상하게 부딪혀갖고 쇼트 날지 모르니까 가볍게 정비할 때는 이렇게 정비를 할 때는 이렇게 잠궈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트북에 뭘 많이 붙여놨죠? 스티커를 좀 많이 붙여놨습니다. 반사돼서 좀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일단 접속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조금 밀고 줌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네. 조금 줌을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저기 UART4에 이렇게 시리얼 부분에 저는 체크가 되어 있고 런캠 디바이스가 UART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TBS의 스마트 오디오는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에 가면 텔레메트리 부분에 ON이 되어 있고 텔레메트리 그리고 여기 이제 스펙트럼 SRXL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SRXL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리 없이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종기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게 5볼트를 올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조종기하고 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터리를
줌을 좀 풀겠습니다. 네, 줌을 좀 풀고 보여드리면 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된 상태에서도 수신기에 불이 안 들어와 있죠. 얘는 조종기가 이렇게 안 켜지면 이 수신기 쪽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종기를 켜올게요. 그래서 조종기를 켜고 모델 셀렉트를 바꿔야 되겠네요. 네, 지금 삑 하고 소리가 나면서 수신기에 불이 들어왔고 이렇게 네, 들어와 있습니다. 조종기에. 그러면 넘기면 그러면 전압하고 텔레메트리 연결이 돼서 전압하고 캐퍼시티 전류 그 다음에 신호 강도가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플라이트 로그 찍는 부분이 있고 뭐 텔레메트리가 있고 이렇게 위쪽에 스크롤을 넘기면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쭉쭉. 그래서 커스텀 뭐 해서 이렇게 USR 설정하는 기능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랩타임 기록하는 기능도 있고 사실 저는 이거를 그 못 봤어요. 이걸 설정을 해놨는데 못 써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걸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텔레메트리 셋업을 하려면 여기 보면 이렇게 땡 버튼 여기서 이거 이쪽에 롤링 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 쭉 돌리다 보면 텔레메트리라고 나와요. 타이머 밑에 네, 텔레메트리가 나오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토 컨피그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컨피규레이션을 합니다. 컨피규레이딩 그래서 읽어올 수 있는 정보를 다 읽어와요. 그래서 엘티튜드 그 다음에 뭐 온도, 파워박스, 볼트, RPM 플라이트 팩, 암페어, 지포스 뭐 이런 것들이 드르륵 올라와요. 그래서 리스트로 돌아가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캐퍼시티 용량 10mA 이거 잘못된 거 정보죠. 전류 센서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잘못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그널 신호 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포지션 값 뭐 이렇게 나오고 RSSI 값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압 RPM은 없고 샘플 온도 정보도 없고 알티튜드는 사실 여기 고도계가 안 들어있죠. 고도계가 안 들어있는 건데 그냥 네, 그냥 그렇게 설정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 미니멈하고 맥시멈 했을 때 레코드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지포스 가속도 축 값 올라오는 거고요. 이 값이 변하면 이 정보도 네, 올라오겠는데 저는 올라오는 걸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뭐 플레이트팩 뭐 이렇게 해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랩타임 이게 랩타임 세팅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텔레메트리 설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편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텔레메트리 기능이 그 스펙트럼 계열에서는 굉장히 비싼 기능이에요. 스펙트럼 계열에서 텔레메트리 지원하는 수신기 자체가 비싸고 방식 자체도 그 S포트나 스마트포트나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좀 방식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약간 구식이죠. 구식인데 이번에 이제 이 그 SPM4640T 넘어오면서 많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신형 그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SRXL 요 방식이 나오면서 이제 이 신호선 하나로 이 그 FC에서 올려주는 정보들을 텔레메트리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과거에 느꼈던 거, 과거에 이제 스펙트럼 쓰시면서 위성 수신기만 쓰시면서 불편하셨던 점들을 좀 많이 개선했다라고 개선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스펙트럼이 이 정도 크기의 수신기가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수신기가 나왔으면 해요. 근데 아직 소형 수신기에 관심이 없는 건지 요거를 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형 수신기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국내 가격이 32,000원이고요.
이게 국내 가격이 59,000원입니다. 너무 비싸죠. 수신기가. 예. 지금, 타라니스 계열에서 그 스마트, RXSR 같은 게 이제 한 2만원대에서 3만원대 정도 하는 거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격인 거죠. 예. 크기도 큰데, 그죠? 훨씬 큰데. 너무 비싼 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길 바라고, IX12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능을 더 많이 지원하니까 조금 더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신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저는 쓰고 있으니까, 좀 모든 기체에다 이런 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트니 사실 쓰실 분들은 이건 사지 마세요. 예. 잘 연결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과거에 F3 쓸 때는 잘 됐었는데 F4 계열에서는 일단 저 정도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마텍 쪽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마텍 예. F405 정도는 잘 되는데 이상하게 푸틴이랑은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그 예전에 쓰던 위성 수신기는 이런 거는 예. 이런 거 잘 됩니다. 이런 거는 뭐 버튼 바인딩 되는 수신기거든요. 저렴한 거. 이런 거는 쓰셔도 되고. 참고로 얘는 제가 개활지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수신 거리가 한 600m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600m. 사실 뭐 레이싱 드론이 600m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프리스타일 할 때는 그 이상 거리를 기대한다 그러면 크로스파이어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한 600m 정도. 예, 얘는 그 정도 나오고 얘는 한 200m 안쪽 예, 200에 300 그다음에 그나마 장애물 있으면 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DX9이 그 초창기에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게 그런 그 노콘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욕을 먹었는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는 건 사실 노콘이 나는 위치로는 잘 보내지도 않고 예, 시야 안에서 레이싱 비행 뭐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뭐 잘 날리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의 핵심은 첫째, 일단은 이 수신기를 SPM4649T를 연결하려면은 점퍼를 5V에 맞춰줘야 된다. 예, 그 이쪽 수신기 라인 옆에 있는 점퍼를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에 해야 5V에 나오고 이거를 옆쪽으로 이쪽 S 여기가 그 PPM하고 그 시리얼을 결정해 주는 그 점퍼거든요. 그 위에 볼트지 결정하는 거를 5V 쪽에 연결하고 위성 수신기는 3.3V에 요건 뭐 매뉴얼로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TX4 포트에다 신호선을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텔레메틱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여기다 TX4에다가 이 수신기 SPM4649T를 연결을 하면은 이 여기 뒷면에 있는 TBS 수신기용 그 TX4 포트는 사용을 못 한다. 그리고 여기에 TX1RX1은 연결해도 안 된다. 이거 연결해도 안 되고 여기다가 그 TBS 오디오를 연결해도 안 먹는다. 예. 이거 제가 해본 거예요. 해본 거고 다만 이제 펌웨어가 업데이트되고 이제 3월 달에 조금 있으면은 그 3.3이 릴리즈 되죠. 베타 플라이트 3.3. 그때 잠깐 그 GitHub 쪽에 들어가서 내용을 봤는데 TX5를 뭐 살린다 만다 뭐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내용은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요즘 나오는 수신기들이 플라이트 컨트롤러들이 대부분 그 타라니스 계열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X 포트를 쓰는 DX9 같은 요런 그 조종기들이 약간 후회되는 요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레이스 플라이트 쪽은 조금 더 DX9, 그러니까 스펙트럼 친화적이죠. 그리고 그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포티니는 퓨리오스 자체가 약간 타라니스 친화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쓸 수는 있지만
다소간의 불편함은 좀 감수를 해야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설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 참고하셔서 세팅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영상을 자주 못 올립니다. 예, 명절도 있고 자, 일도 바쁘고 그래서 자주 못 올리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신제품도 살만큼 사서 보여드리고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정보를 공유를 드려야 되는데 자주 그러지 못하는 점 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새 이 기체에다가 좀 하나 더 덤으로 이건 덤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하비윙 그 40A죠. 하비윙 40A 변속기에다가 콘덴서를 달아서 5셀로 세팅을 해서 F60입니다. F60에서 5셀로 세팅해서 날렸는데 이것도 매우 만족스럽게 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얘는 그 스펙상으로는 16에서 18V라고 되어 있는데 런캠 스플릿 2는 요것도 예 저는 요 밑에다 FC를 써 갖고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무리 없이 쓰고 있고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BEC를 따로 쓰셔가지고 얘를 12V 정도 전압으로 넣어 주시면은 여기도 5셀 정도 세팅해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제 3월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정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날 풀리니까 짬짬이 비행하셔서 올해도 예, 즐거운 시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빛 대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